서울장애인조합복지관은 1982년에 오픈했지만 계획은 198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가 이렇다하게 발전하지 않았는데요. 80년을 계기로 해서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최초로 만들면서 정부가 장애인 복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배경이었습니다. 그때 이 장애인 복지법을 만들면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데 특히 시설이 과거에는 주로 이제 생활시설 뭐 단순 구호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어떤 전문 재활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했더랬었죠. 그걸 이제 서울시로 하여금 이걸 짓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서울시 예산으로 1981년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설하게 됩니다. 세계 장애인의 해였기 때문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기념사업을 그 당시 한 100여 가지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넣어가지고 해서 출발이 비교적 좀 순탄했다. 1981년 세계 장애인 해의 기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 모든 것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82년도 가서 이제 집 완성해서 뭡니까? 오픈하는데 큰 지장이 없이, 그렇지만 한 2년간 걸쳐서 한 셈인데요. 우리 서울장애인조합복지관은 그야말로 한국의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의 한 모델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1979년부터 1980년 두 해에 걸쳐서 외국으로 한 시찰 떠나가서 견학을 하고 그랬습니다. 일본의 국립재활회라든지 호주의 그 퀸 엘리자베스 더 세컨드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라든지 유럽의 어떤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리해빌리테이션 센터, 재활센터 개념의 전문 재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처음에 우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 기대가 컸습니다. 각종 의료재활, 직업재활 또는 사회재활, 심리재활 이런 많은 전문재활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열렸기 때문에 이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의 부모,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울장애인복지관에 와보고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로 하고 있는 전문재활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놀라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서울장애인복지관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980년대 초에 그게 장애인 재활 전문 시설의 모델 시설로 만든 곳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막 시초라고 볼 수 있고 장애인 그 재활 전문 사업의 하나의 시범 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애착이 저로서는 대단히 큽니다.